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홍원장 절세박사 대다의 주제입니다. 개원전에 지출한 비용들 경비 처리가 될까요? 자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부푼 마음으로 개원을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사업 개시하기도 전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도 안 했는데 어, 이 개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지출한 그 비용들을 다 경비처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하면 어, 무조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 경비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법적 증빙을 받아야, 어, 우리가 그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법적 증빙이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을 때그 결제에 대한 증빙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빙 서류에 대해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지만 어, 우리 쌍방이 이 거래를 했다라는 결제를 했다라는 그 명백한 그 증빙 서류가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세 가지의 서류는 꼭셋 중에 하나는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간이 영수증의 경우에는 건당 3만 원 이하 결제분에 대해선 또 이제 증빙 불비 가산세 없이 어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어, 발급해 주지 못하는 사업자랑 겨,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내가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라서 사업자 번호가 없잖아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급받는자인 내가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아, 안 나와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세금 계산서를 못 받고, 어, 이렇게 큰 비용을 지출했는데, 비용 인정도 못 할까요? 그건 아니죠. 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은, 그것 또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또 인정이 되어서, 우리 병원의 비용으로 또 지출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 전 일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하면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에 우리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거기에 주민번호를 기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법적 증빙이라는 것은 우리 거래 양 당사자 간의 그 결제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체 확인증이나 입금표 같은 경우는 지출을 했다라는 그 근거가 되긴 하지만은, 어, 이게 법적 증빙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손으로 다 쓰는 거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렇게 뭐, 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거나 뭐 그런 법적 증빙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할 수는 있지만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거래 명세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거래를 했다라는 그냥 명세표일 뿐이지 이게 세금 계산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어~ 이거는 법적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됐다고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증빙물비가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이 영수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만 원 이하짜리는 증빙물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비용 처리하고 증빙물비 가산세 2%또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우리가 이제 양 당사자가 이제 계약해서 어뭐 도장도 다 찍었어요 거래 금액도 있고 하지만 계약했다는 금액만 이제 계약서에 적혀 있다뿐이지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제 수단에 대한 법적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영수증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그래서 원장님이 뭐 내가 지출했는데 계약서 보내준 보여주면서 이거 비용 처리해 달라라고 하면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비용 처리를 하긴 하지만 이게 정. 어, 지출증비, 그, 불비, 가산세 2%가 부과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 결제를 했다라는 게 이제 뭐 통장 이체내역이나 이런 게 입증이 안 되면 또 비용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으니까는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 개헌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그 경비처리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